안녕하세요. 여행의 체질인 오지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새로 오픈한 곳이죠. 독채 숙소의 장점과 호텔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는 엠버퓨어힐에 방문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면 객실 문 앞까지 카트를 타고 이동시켜주는데요. 다만 첫 방문 이후에는 차량으로 직접 객실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카트를 더 타고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객실 한 동당 두 개 층으로 총 8객실이 한 동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독채 느낌과는 별개로 카드키와 문은 호텔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과 같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커튼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구조였는데요. 마치 손님을 환영하는 느낌 아닌가요? 환영해주는 커튼을 뒤로 하고 문 밖으로 나가면 개별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느낌이 마치 독채를 연상케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편안히 바깥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소파 두 개도 먼저 가져다 두었네요. 한쪽 구석에는 개별 자쿠지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야외에 위치하다 보니 불순물이 많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쿠지의 구조와 불투명한 벽으로 밖에서 안이 보이진 않을 듯 싶지요. 이제 다시 객실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두 개의 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트윈형 객실이었으며 벽면에는 TV 대신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캠핑온 느낌도 잠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동이 되지 않지만 옆에는 벽난로까지 있었네요. 잠시 체크인할 때 받아온 웰컴 마카롱도 먹어주고 화장실 구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당연하게도 수건류와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고급 호텔의 대명사라 불리는 불가리 비누와 로션, 그리고 배스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기에는 호텔의 기본이라 불리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으로는 샤워실과 자쿠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샤워실에도 모두 불가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네요. 샤워실과 자쿠지 사이의 벽은 버튼 하나로 투명하게도 또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서 편리했네요. 세면대 아래에 서랍을 열면 나오는 가운까지 두툼한 가운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화장실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인피니티 풀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엠버퓨어힐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프론트 데스크에서 수영장 바닥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수영장에서도 바닥을 보면 체크인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인피니티 풀은 바와 함께 3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서면 수영장용 가운과 타월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굳이 객실에서부터 객실용 가운을 입고 오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이 점은 체크인할 때 미리 설명해주면 좋을 듯 싶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한 개별 락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수영장 내 제품도 모두 불가리 제품과 다이슨 드라이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바닥에는 온몸을 뽀송하게 말릴 수 있는 전신 드라이기도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말릴 수 있는 탈수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샤워실은 동시에 6명 정도가 샤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인피니티 풀에 들어가 볼까요? 수영이 끝나고 쉴 수 있는 베드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수영장에는 건식 사우나가 같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불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까지 이곳이 사우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하에는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피트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물과 수건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프론트 데스크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이동해 볼 텐데요.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지 않아 쾌적한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밥이나 회 종류 모두 신선해 보였는데요. 특히 이 레스토랑은 디저트의 진심이었습니다. 휘낭시에와 각종 초콜릿은 물론 미니 케이크까지 정말 맛있는 디저트로만 구성했는데요. 심지어 제주도라고 귤이 아닌 한라봉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객실로 돌아오니 분베이와 하이볼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한잔하면서 분위기 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자쿠지입니다. 야외에 있는 자쿠지 노천탕이라니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베스밤까지 물에 넣어서 사용하면 정말 다음날 떠나기가 싫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원에서 햇살을 느끼다 보면 어느덧 떠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